안녕하세요. 데블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도 요괴워치 2 원조 본가 버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해볼 공략은 요괴워치 2에는 비밀스러운 터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터널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꺼번에 다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산들리 마을의 북쪽에 오면은 터널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은 막혀 있는데 여기 있는 터널 같은 경우는 영원 터널이라는 곳인데 하루에 한 번밖에 갈 수가 없고요. 이 터널의 끝에 있는 출구까지 가게 되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각각 다른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무서운 요괴도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영원 터널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영원 터널을 초반에는 그렇게 멀리까지 들어갈 수가 없지만 나중에는 5,000m, 10,000m 이상까지 가게 되면은 다양한 요괴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 요괴 해방, 레전드 요괴를 해방하는데 필요한 아덜 월월 같은 요괴, 아니면은 발전신 같은 요괴도 만날 수가 있고요. 레어 요괴들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영원 터널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서 열심히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한꺼번에 전부 다 제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첫째 날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신기로 영원 터널. 자, 그리고 여기 터널을 가게 되면 이상한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쪽 멀리 하얀 머리에 알수 없는 소녀가 보입니다. 근데 저 소녀는 이제 오늘은 첫째 날이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계속해서 오게 되면은 저 소녀의 정체도 밝혀지게 될 겁니다. 좀 무섭죠? 무서워요, 여기는. 자, 그러면은 터널 둘째 날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스타트. 제가 첫 번째 날에 얘기를 했듯이 터널을 지나서 출구를 나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장면이 바뀌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지 보도록 하죠. 오케이. 어? 소녀가 있네 아직도 소녀가. 첫째 날하고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깜짝이야 깜짝이야. 얘가 생겼어. 갑자기 못 보던 녀석이 등장을 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다. 자, 첫째 날하고 장면이 달라졌죠? 이렇게 날이 갈수록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또 와보도록 하죠. 자, 터널 셋째 날또 가보도록 하죠. 신기록. 그게 신기록이지 뭐. 응? 하얀 나무들에서 이제 나무들의 벚꽃처럼 꽃이 폈네요, 지금. 그리고 호수가 사라지고 하얀 머리의 소녀가 여기에 와 있어요. 울고 있는 거지?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니? 무섭게. 소녀도 사라졌어. 사라졌네. 자, 뭐, 다른 건 없고, 일단은, 3일째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네요. 터널 넷째 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49m. 오케이. 넷째 날, 과연. 이번에는 가을이 됐나봐요. 단풍이 들었는데. 진짜 새빨개. 완전 새빨개. 이번에도 울고 있네요. 울고 있네, 너. 어떻게 된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오오. 설마 오는 거 아니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떻게 싸우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아, 사라졌네요 다행히. 근데 여자아이도 같이 사라졌네요. 야, 무섭다 무서워. 자, 계절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네요. 4일째. 자, 터널 5일째 또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렇게 멀리를 가지 못했네요. 2058m. 뭐 근데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끝까지 간 다음에 6일째, 7일째가 된 다음부터 멀리 가는 게 중요하죠. 계절이 또 바뀌었네요. 겨울이 된거 같네, 겨울. 야, 경치 좋다. 흰머리 소녀는 절로 갔고요.
야, 무서운 녀석은 일로 왔어. 너 뭐야? 싸우는 거 아니야, 설마? 내 딸을 울린 녀석이 있거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그래, 가엾게도 이렇게 울다니. 내가 울린 건 아니야. 자, 뭐, 오늘도 별 다른 일은 없네요. 아무래도 6일, 7일, 뭐, 좀더 시간이 흘러야지 내용이 밝혀질 것 같네요. 자, 그럼 명언터널 6일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여기는 달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 안지차 드링크 같은 거를 많이 가져오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 그게 다 써서 없네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가보죠. 지금 최고 기록이 4,949m까지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자, 일단은 최대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달려가 보죠. 자, 일단은 앞부분에서 나오는 요괴들은 딱히 그 E랭크, D랭크 아니면은 뭐 보기 쉬운 요괴들만 나오기 때문에 친구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명해요. 이 터널에 다니시면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마 산들 바람촌에서도 그 산책로를 따라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뒤죽박죽, 뒤죽박죽, 뒤죽박죽. 그런데 내게 질문할 것이 있어. 나는 네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야.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내줍니다. 오늘 숙제를 정하게 해주마. 무엇으로 할지는 네 마음이야. 자, 어려운 숙제 하나, 쉬운 숙제를 많이. 나는 어려운 숙제 하나가 더 좋던데 이거를 선택해 보도록 하죠. 굿. 과연 그렇구나? 자, 싸우게 되네요. 싸워보죠. 야, 뭐 딱히 친구로 만들 만한 요괴들이 없네요. 그냥 잡아주죠. 어려운 숙제 한 개가 더 좋지 않나요? 저는 쉬운 숙제 여러 개보다 한개 하는 게더 좋던데. 아, 그리고 영원 터널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 그 비상구 같은 것들은 비상구로 가게 되면은 터널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을 플레이하다가 귀찮으신 분들은 터널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터널은 하루에 한 번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시면은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왜 친구가 된 거야? 따라의 마네킹. 딸아이 마네킹. 갑자기 왜 친구가 되는 거야? 나 지금 떠들고 있는데.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영원 터널 같은 경우는 출구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이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답변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출구가 멀어진 것 같다. 아니면은 다른 답변을 고르게 되면은 출구가 가까워지게 된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출구의 거리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뛰어가 보도록 하죠. 얘는 이제 덤비겠네. 터널에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덤비는 요괴들도 있는데요. 딱히 센 요괴들은 아니에요. 아, 터널은 여러 번올 수가 없고 하루에 한 번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5000m, 그 다음에 10000m 이상을 가면은 S랭크 요괴라든가 아니면 레어 요괴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5000m 이상을 가는 게 조금은 어렵고 아마 7일 이상이 되고부터 갈 수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자꾸 요괴들이 왜 친구가 되는 거야? 나 지금 떠들고 있는데. 야, 나 지금 떠드느라 바쁜데 자꾸 친구가 되고 있어, 요괴들이. 모가파 개굴. 자, 가보죠, 또. 오케이. 이게 이제 뭐 그냥 계속 달려가야 돼요. 자. 가장 좋은 거는 기차가 와주면은 한 번에 멀리 가거나 아니면 거꾸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기차가 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판기 같은 게 보이는데요. 자판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을 넣어서 뽑아 먹을 수가 있는데, 1,000원, 10,000원. 여기는 지금 1,000원하고 10,000원짜리밖에 없지만, 가다 보면은 10만원짜리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10,000원을 보죠. 오케이. 좋은 거 나왔네. 기술 백과사전. 오케이, 오케이. 가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연속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지처 드링크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없네요. 라면 전문가. 어허, 이 근처에 맛있는 라면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전혀 안 보이는걸? 듣기로는 대부리를 푹 끓여 만든 국물이 최고라고 하더군. 뭐라고? 야, 끔찍한 소리 하지 마. 대부리라면 너는 알것 같은데? 라고 지금 개그를 했네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개그를 했어요. 대부리라면. 할아버지 그렇게 재미없는 개그 하지 말고.
아, 그리고 방금 전에 지나갔는데 왼쪽에 빨간 버튼도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거나 안 누를 수도 있는데 그 버튼은 누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두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죠. 모르는 노인, 드디어 찾았다. 네가 대부리 맞지? 네? 만나서 다행이야.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다. 뭔데? 야! 아, 무슨 선물이 싸우는 거야, 갑자기? 오케이, 싸워보죠. 영원 터널 몇 번째냐고요? 지금 여섯 번째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섯 번째예요. 오케이. 안지처 드링크 줬다. 야, 그리고 요괴들이 오늘따라 친구가 엄청나게 잘 되네. 친구할래? 거절하면 목을 칼칼하게 만든다. 칼칼송이. 목이 칼칼해지길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가보죠. 후후후, 재미있었니? 재미없었어요, 할머니. 자, 얘네 또 싸우자고 하겠네, 귀찮게. 또 싸우죠. 왜 이렇게 요괴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귀찮게. 나 좀 앞으로 빨리 가고 싶구만. 응? 앞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아, 이번엔 친구가 안 됐네. 자, 아직 1000m도 안 됐는데 이 배경이 이제 2000m가 되면은 배경 화면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빨간 버튼이 있어요. 오케이, 위험, 스위치를 누르지 마세요. 이럴 때는 누르지 않는 게 좋아요. 눌러서 딱히 좋은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똥 치우는 사람, 제가 자주 등장한다고 했죠? 이 사람은 앞으로 진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똥 치운 사람. 뒤죽박죽, 뒤죽박죽 또 질문할 거지? 너는 장난감을 소중히 아끼는 아이야. 그럼 다음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떤 장난감을 버리겠니? 자, 어릴 때부터 쓰던 것, 새로 발매된 멋진 것, 새로 발매된 거를 갖다 버리도록 하죠. 오케이. 가자. 이제 이것도 대답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출구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새 거를 아마 선택하면 출구가 멀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한번 보죠. 야, 또 친구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친구가 되죠, 뭐. 알림동장. 친구가 많이 되네요. 친구나 만들고 가죠.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선택하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야. 출구가 멀어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한 선택을 하면 출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죠. 기차가 안 나오네요. 기차가 원래 또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기차가 안 나오네요. 너는 누구야? 생각 없는 아이. 너 이런 곳에서 뭘 하는 거야? 뭐? 그러는 너는 이런 곳에서 뭘 하냐고? 지금까지 그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어쩌라고? 야, 진짜 생각이 없네. 어쩌라는 거야. 아, 기차 같은 경우는 1000m 이전에서도 나오고요. 지금도 나왔네. 아무 때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차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앞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반대로 거꾸로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면은 조금 운이 없는데 그래도 타보도록 하죠. 손님, 승차하시겠습니까? 예, 공짜니까 타도록 하죠. 자. 제발 앞쪽으로 가라, 앞쪽으로. 제발 거꾸로 오지 마.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면은 한 번에 멀리 쭉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배경이 바뀌었죠? 2000m 이상 갔다는 겁니다. 자, 2000m 넘었네요, 드디어. 자, 몇 미터 달렸나? 2000. 오케이, 2400m. 한 번에 멀리까지 왔네요. 자, 계속해서 또 가보죠. 기차 또 왔어. 자, 이번에도 또 타보죠.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케이, 또 탑니다.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제발 앞으로 가, 제발. 아, 거꾸로야, 거꾸로. 야, 기껏 왔는데. 아, 이 망할 아저씨가.
기껏 갔더니 다시 돌려놓으면 어떡해. 자, 이렇기 때문에 기차를 탈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까 왔던 만큼 다시 돌아왔네요. 그리고 똥 치우는 아저씨 또 있어. 똥 치우는 사람. 야, 너는 장난감을 소중히 아끼는 아이야. 자, 기차 타보죠. 이번에는 왠지 앞으로 갈 것 같지 않아요? 설마 이번에도 거꾸로 가겠어요? 그쵸? 설마. 설마. 그러진 않겠지. 5,000m 이상 가고 나면은 기차는 안 탈 거예요. 아! 야, 화나려고 해. 화나려고 해. 야, 잠깐, 지금 몇 미터 된 거야, 설마. 설마 100m 된 건 아니겠지? 야야야, 1200m. 아, 그래도 200m만 거꾸로 왔네요. 그나마 다행이다. 자, 자판기가 있는데, 오케이. 지금 자판기에 보면은 1000원짜리, 만원짜리 말고도 10만원짜리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요. 10만원짜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삶의 지혜. 자, 가죠. 딱히 좋은 게 안 나왔네요. 저기서는 이제 좋은 아이템들도 가끔가다 나와요. 오케이, 2700m. 너 냠냠동자 저리 가고. 냠냠동자도 아마도 D랭크 요괴죠? 서서히 조금씩 랭크 높은 요괴들이 나오네. 제 빨간 스위치 같은 경우는 누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를 필요가 없어요. 자, 2800m. 얘도 길을 막겠네, 귀찮게. 이제 곧 3000m. 자, 역시 또 나왔죠? 똥 치우는 아저씨. 이 사람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너는 실수로 그만 죽고 말았어. 운 좋게 신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어떤 바람이 이루겠어? 그대로 부활한다. 다른 사람으로 환생. 나는 그대로 부활하고 싶어. 그렇구나. 터널 출구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다. 아, 여기에서는 이거를 선택하면 안 되고 아래쪽 다른 사람으로 부활한다. 이거를 선택해야 정답인 것 같네요. 출구가 조금 가까워졌다고 하네요. 멀리 가고 싶은데. 자, 3000m 넘었습니다. 3000m. 민폐 아주머니. 어머, 귀여운 아이네. 우리 아이가 되지 않을래? 나쁘게는 안 할 테니까. 뭐라고? 야, 내가 왜 너 아이가 돼야 돼? 이상한 아줌마 아니야? 이상한 아줌마 아니야, 진짜? 이건 또 누구야? 기분 나쁜 의사. 그럼 대부리님, 진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나요?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게 그거 아니야? 나는 저기가 아파, 저기. 알겠습니다. 이거 거친 치료가 필요하겠군요. 뭔데 뭔데? 야야야, 거친 치료는 또 뭐야? 연기살이 그게 아니라면 딱히 거친 치료는 아니네요. 그냥 금방 잡겠네. 오케이. 사과사탕. 어? 그게 아니라면 오케이, 좋아 좋아. 얘 없는 요괴인데 잘 됐네. 응? 포털 나오지 않았어. 포털 나오지 않았어요. 자, 얘는 코털 나왔음. 자, 가보도록 하죠. 없는 요괴니까 뭐 친구가 되면 좋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가보죠. 오, 활력이 넘치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상 없습니다. 뭐야 뭐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 텐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자자. 어? 기차 왔다. 기차 탈까요? 기차를 타죠. 오케이, 탑니다. 제발. 제발, 이거는 순전히 운이야, 운. 운! 내 운을 믿어. 운! 오케이. 자, 더 멀리 갔습니다. 오케이, 5000m까지 온 것 같네요. 4000m던가 이게? 4000m였나? 기억이 안 나네. 자, 몇 미터인지 보죠. 4000m. 아, 오케이, 5000m 돌파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좋은 요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괴들을 만나면은 또 싸워서 친구로 만들면서 가도록 하죠. 아, 기차가 또 왔어. 자, 기차를 타지 말죠. 아, 이거 타면은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죠. 계속해서. 자, 이제 5000m 이상이 됐으니까 요괴들을 레어 요괴 좀 나와주면 좋을 텐데요. 기차가 왜 이렇게 많이 와? 기차 안 탄다니까? 안 탈 거야, 나 기차. 저리 가. 안 탄다고 이거 나를 아주 태우려고 진짜 열심히 하네요. 태우고 싶어서 안달이야, 진짜. 요괴들 좀 나와라, 요괴. 아, 깜짝이야. 터널 작업자, 지금. 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처럼 방향이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네 의견을 듣고 싶어. 이 터널은 더 짧게 해야겠까? 아니면 좀 더 길게 해야 할까? 길어야 해 아니에요? 길어야 해? 오호,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의견을 들려줘서 고맙다. 오케이, 출구가 멀어졌다고 하네요.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출구가 멀어졌으니까 아야, 떼쟁이 너는 아니라고. 레어 요괴들은 이제 가끔가다 등장을 해요.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 아니고요. 떼쟁이 같은 요괴는 너는 집에나 가. 어? 오케이, 조금씩 등장을 하네요, 이제. 자. 노래장어. 근데 얘는 뭐 그렇게 좋은 요괴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얘도 뭐 잡으면서 가죠. 아이고, 잡아버렸네. 오케이, 이제 C랭크 요괴들도 많이 등장을 하네요. 오케이, 좋아, 좋아. 요괴들도 조금씩 세졌네요, 그래도. 아, 방금 전에 본 노래장은 B랭크 요괴예요? 네, 조금씩 좋은 요괴가 등장을 하죠. 자. 아, 친구가 안 됐어, 근데. 자, 또 요괴나 나와줘라, 요괴. 자, 또 가보죠. 오! 또 나왔어, 깜짝이야. 야, 너 비키라고. 너가 제일 무서워, 나는 여기서. 예, 비키비키 같은 경우는 야밤중 폐병원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안 잡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잡아봤어요. 근데 친구가 되지는 않았네요. 야, 이거 또 나와, 또 나와. 난 얘가 제일 무서워, 진짜. 정체도 알 수 없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6000m 일단 넘었네요, 6000m. 자, 자판기에 뭐가 있으려나? 10만원짜리. 잠깐만, 나 돈이 없다고. 이제 돈이 없어. 자, 10만원짜리 요괴. 어떤 요괴가 나올지. 오! 보살엄니, 번개아빠. 자. 야, 얘네들 세 마리 다 레어 요괴잖아. 어떤 녀석을 잡아야 돼, 이거 도대체. 자, 잠깐 초밥. 잠깐, 보살엄니를 먼저 잡자, 보살엄니를. 일단은, 전부 다 비닐을 걸어버리죠. 자, 일단은 비닐을 걸어줘. 어우, 야, 못자요, 죽었어. 야, 다 죽었어. 아, 비닐 빗나갔어, 걷다가. 야, 잠깐, 이거 그냥 잡아야겠다. 잡아야겠다. 나중에 못자요랑 이런 애들을 레벨을 올리고 와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어, 오케이. 야, 잠깐, 잡지 마. 게으름 떴어, 게으름. 오케이, 하트.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너는 뭘 좋아해, 음식? 음식을, 삼각김밥. 오케이, 잡아주죠, 그 다음에. 자,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네요. 간다. 아, 도깨비 불까지 터뜨릴걸. 제발, 아무나 친구가 되어줘. 아무나! 아, 아무도 친구가 안 되어줬어. 이럴수가, 그렇게 열심히 잡았는데. 너는 또 누구야? 너 말이야, 꽤 오랫동안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치지 않았니? 안 지쳤어. 어머, 그래? 그럼 조금 더 지치게 해줄게. 뭔데? 야, 왜 싸우는 거야? 어? 고래뚜기 민폐가 쏘스.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딴 데서도 볼 수 있는 요괴니까 뭐 그냥 민페가수스 정도만 싸워주도록 하죠. 얘는 뭐 야채를 주고 친구로 만들어볼까? 비닐을 걸어봐, 비닐. 사신조 비닐 좀 걸어봐. 야! 비닐 안 걸고 있어. 그냥 잡죠. 비닐을 안 거네요. 오케이. 얘네들은 뭐 딴 데서도 볼 수 있는 요괴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괴들이 생각보다 너무 세네요. 너무 세다. 후, 조금 지친 표정이네. 그래. 그러면 된 거야. 출구가 조금 더 멀어진 것 같다. 오케이, 좋아. 출구가 멀어졌다고 하네요. 레어 요괴들이 또 등장을 하려나? 뭐 자판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요괴들을 싸울 수 있을 텐데. 어? 똥 치우는 사람 또 나타났어. 이번엔 새로운 거네요. 네 앞을 강적이 갈아먹고 있어. 물론 너는 도망치지 않고 그 강적과 싸우겠지? 야, 대답이 전부 다 내야. 전부 다 내야, 강적이. 싸울 수밖에 없잖아. 네. 후. 싸우자. 자, 강적이라는 것은 아마도 좋은 요괴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 또 나왔어. 자, 초밥을 먼저 주고. 오케이. 야, 근데 이거 빙의를 걸고 싶은데. 빙의를 거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사신조 빙의 좀 걸어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각김밥도 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찌르기. 자, 하트를 찾아, 하트. 오케이. 일단은 번개 아빠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도 또 빙의를 걸어보죠. 아, 일단은 번개 아빠를 잡아. 번개 아빠를 일단 잡고, 사신조로 빙의를 걸어주죠. 자, 체력이 없다, 체력이. 빙이 좀 걸어! 빙이! 빙이 어떻게 된 거야, 빙이? 야, 걔 말고. 엎치림자한테는 빙이가 안 걸리네. 자, 일단은 얘도 하트를 찾아보죠. 오케이, 하트. 오케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음식을 주고 이제 슬슬 잡도록 하죠. 자. 야채. 야채를 주고, 오케이. 어? 도깨비불, 오케이. 하트. 아, 하트 아니야. 자, 잡아보죠. 자, 뭐, 아이템 같은 거는 뭐, 여기서 쓰고 나서 나중에 또 모으면 되기 때문에 아이템을 쓸수 있는 만큼 써야죠. 자, 오케이. 보살 엄니가 친구가 되었다. 너, 대단한 인간이구나. 우리 친구할까? 좋지. 보살 엄니. 자, 보살 엄니를 얻었습니다. 아, 좋네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좋아.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지. 자, 그럼 또 가보도록 하죠. 아, 보살 엄니는 A랭크 요괴예요. A랭크 요괴. 이거 또 나왔어. 아마도 S랭크 요괴들은 만 미터 이상 가야지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7000m까지는 갈수 있을 것도 같네요.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또 의사잖아. 또 배틀을 하자고, 배틀. 오케이, 진찰. 여기가 아프다를 골라보죠, 이번에는. 약을 제조해준다고? 기술 백과사전. 아, 이거 딱히 필요 없는데. 배틀을 하는 게 레어 요괴를 더 만날 수가 있는데. 괜히 저기가 아프다를 고를걸. 오케이. 자, 얘는 여기 터널에서 만날 수 있는 레어 요괴인데요. 만나기 진짜 힘든 요괴예요. 근데 지금 운이 좋게 만났네요. 자, 싸워보죠. 얘가 필요해. 발전신. 그래, 발전신은 아마 오뎅을 좋아하겠지, 너? 자. 근데 오뎅이 없어, 내가. 오뎅이 없어. 빙의를 걸어, 빙의. 자, 또 달라고? 야, 또 없어. 오케이, 빙의를 걸어주고, 찌르기를 하자. 오케이, 하트.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자. 아, 하트 아니야. 아, 잡아주죠. 친구가 안될것 같아. 자, 과연. 아, 발전신 친구가 되어주면 좋을 텐데. 아, 친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친구가 되지는 않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원 터널은 5000m 이상 가게 되면은 S랭크라든가 레어 요괴 같은 게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영원 터널 매일매일 시간이 될 때마다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더 길게 하도록 하죠. 오케이. 터널이 멀어진 것 같다. 좋아. 자, 멀리 가자, 멀리. 아, 야, 이게 제일 무섭다니까. 너네 오지마, 깜짝 놀란다고.
7000m 돌파하겠네요. 자, 조금 남았어, 조금. 오케이, 7000m. 아쉽지만 7000m에서 오늘 영원 턴을 가는 것은 끝이 나겠네요. 아쉽네요. 더 이상 하지는 못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영원 턴은 6일째를 플레이하고 나면은 또 6번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건지 보도록 하죠. 자, 어둡게 바뀌었네요. 어? 야, 하얀 소녀 근처에 이 무서운 녀석이 다가왔어요. 지난번에 울렸냐고 물었는데, 감히 널 울리다니. 누구냐? 누구 짓이야? 나야, 데브리. 나는 울리지 않았어. 내가 아니야, 절대.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너. 야, 나 아니라고. 아. 오, 너. 네가 울린 거냐? 네가 내 딸을 울린 녀석이구나. 아닌데, 나는. 응? 나 맞아. 내가 울렸어.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한다. 싸워보자. 자, 싸워보도록 하지. 얘는 뭐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요괴는 아니고요. 그냥 싸워주면 돼요. 자, 그래서 때려잡아주죠. 까다랑 까다랑. 네가 무사냥 세 마리를 이길 수 있겠어? 어? 야, 말뚝을 먼저 없애줘야 돼. 잠깐. 아, 말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파티를 바꾸지 못하게 아래쪽에 화면에 있다가 보시면은 말뚝이 박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없애줘야지 파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안 바꿔도 돼요, 사실은. 아래쪽에 보면 지금 말뚝이 보이시죠? 자, 그냥 때리죠, 이제. 깐당. 깐당. 다다랑. 말뚝박기. 근데 뭐 네가 무사냥 세 마리를 어떻게 이기겠어? 어? 깐덩. 자. 깐덩. 무사냥 끝없이 때리죠? 오케이, 말뚝박기 잡아버렸습니다. 승리. 경험치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그렇게 딱히 좋은 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뚝박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가 궁금하잖아요. 한번 우리 정체를 들어보죠. 알려주려나? 영원소녀. 얘 이름은 영원소녀라고 하네요. 저기 괜찮아? 요괴는 쓰러뜨렸어. 이제 괜찮을 거야. 굉장해. 어? 너 우는 거 아니야? 그 녀석을 쓰러뜨리다니. 너희들 평범한 사람은 아닌 모양이네. 아까 그 요괴는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네가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나를 울보 영원 소녀라고 부르지. 확실히 데브리님이 봤을 때도 울고 있었죠. 울고 있었지. 굉장하지 않아? 내 우는 연기 말이야. 자, 우는 연기라고 하네, 우는 연기. 아, 그게 연기였단 말이야? 후후. 이 영원 터널은 말이지. 내 기분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거든. 여기까지 오는 것도 꽤 힘들었지? 그 상황에서 저 괴물까지 쓰러뜨리다니 정말 대단해. 아주 좋아. 헤, 과분한 칭찬이셔요. 위스퍼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아, 그래. 모처럼 이렇게 만났으니 친구가 되는 건 어떨까? 응, 좋아. 그럼 요괴 메달을. 요괴 메달? 그게 뭐야? 메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대신 이걸 줄게. 골드 티켓. 자, 이것은 요괴워치 버스터즈 모드를 할 때 필요한 아이템인데요. 딱히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언제든 또 놀러와도 돼. 우린 이제 친구니까 정말 멋지지 않니? 친구라니. 후후후. 아무래도 요괴는 아닌 모양이네요. 어쩌면 저 사람 자체가 환상인지도. 영원터널 꽤 어둡고 깊은 곳이네요. 역시 터널이라서 그런 걸까요? 위쑤. 우와, 재밌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나봐. 자, 이렇게 해서 영원 터널의 비밀은 바로 영원 소녀가 만들어낸 그런 터널이고요. 그 다음에 말뚝박기라는 것은 영원 소녀의 아빠가 아닌 영원 소녀가 만들어낸 환상의 보스라고 하는데요. 아, 여기 있다. 말뚝박기.
으스대는 녀석을 발견하면 말뚝을 박아버리는 무서운 요괴. 두더지 게임에 있어서는 그를 이길 자는 없다고 한다. 두더지 게임. 자, 얘 뭐 볼 것도 없지 뭐. 말뚝 박기.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영원 터널의 비밀이 다 밝혀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이 지난 후부터 7일째부터 오게 되면은 5000m뿐만 아니라 10000m, 나중은 뭐 몇만 미터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시간이 되실 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